바로 본게임 갑니다. 바로 본게임 가요. 각오하십시오 여러분. 자 들어갑니다. 짜르본바 모드 들어갑니다. 종말 모드로 들어가서요. 자 짜르본바 제일 어려운 모드죠. 자 탐험시간 빵초, 쓰레기 뒤지는 시간 60초, 자 대피자원 텅텅빔, 여행가방 텅텅빔, 이거 여행가방 필요 없고요. 건강 문제 엄청 많고요. 장비 내구도도 유리 같음. 불청객도 떼거지로 몰려오고. 문제 상황 매일 갑니다. 자 들어갑니다. 모험 시작하기. 자 갑니다. 자 짜르본보 모드로 들어갑니다. 자 오늘의 첫 게임. 자 짜르본보 모드 60초. 오늘의 첫 게임 짜르본보 모드로 우리 카카오팝과 유튜브 동시 생중계로 지금 방송 중입니다. 자 이쪽에 책 중요하죠? 책 중요하죠. 책. 자 그 다음에 아들. 아들 뒤 물 하나 챙길 거라. 아 이게 프레쉬 아주 좋아. 깔끔합니다. 아 지금 좋네요. 아주 깔끔해요. 자 우리 딸이 저쪽 오른쪽에 보이네요. 딸과 라디오를 딱 챙겨야 되는데. 딸, 그 다음에 라디오. 그렇죠. 아, 깔끔하게 챙겼죠. 여기서 물 챙겼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자, 저쪽에 스프레이가 보이네요. 자, 스프레이랑, 그 다음에 방독면, 그 다음에 물 하나, 그 다음에 이거 하나. 좋아요. 깔끔합니다. 아주 좋아요. 아주 좋고요. 이쪽에 총, 지도 하나, 그냥 넣어주고요. 총 하나. 그리고 이쪽에 엄마가 있네요. 자, 엄마. 물 하나 챙기고. 좋아요. 식량 하나 챙기고. 어우, 나 도끼 챙길 걸. 도끼 챙기고. 자, 들어갔습니다. 깔끔하게 들어갔죠? 이쪽에 응급약, 그 다음에 도끼 정도 챙겨줘야죠. 도끼 안 챙긴 게 뭐 있지? 안 챙긴 게 뭐 있나요? 지금? 자, 식량 두 개, 물 한 개 챙기고, 이쪽에 물 하나 더. 아우차! 하드모드는 식량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제대로 챙겨야 돼요. 아, 야, 좋습니다. 이거죠. 야, 하드모드에서 이거죠. 그렇죠. 이 정도 돼줘야죠. 이 정도는 돼줘야지. 네. 아, 물론 체커랑 트럼프가 없지만 저런 거 뭐 금방 구할 수 있어. 네. 금방 구할 수 있어. 아들 있어. 아들 다 챙겼죠. 아까 이미. 가족은 절대 다 챙겨. 야, 하드모드에서 이 정도 기가 막힙니다. 식량 3개예요. 식량 3개, 물 4병. 야, 깔끔하네요. 업데이트된 오늘 또 첫 게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르본보, 제일 어려운 모드죠. 자, 가족들을 데리고 모두 허업직업 대피소로 왔는데 뭐 아무것도 얻은 건 없고요. 첫날은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도록 할게요. 네. 자, 아래쪽에 있는 추천 버튼! 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릴게요. 고마워요, 땡큐. 자, 둘째 날 좋아요. 떠날 시간이 곧 다가올 것 같아. 희망을 잃지 말자. 아, 이 정도로. 자, 다들 지금 상태 너무 좋죠? 상태 너무 좋고. 자, 세상이 아주 망해버렸었지만 테드는 잘 견디는 것 같아. 고마워요. BBDDD님 만원 고맙습니다. 라이브 방송 보니까 너무 좋아요. 60초 라이브로 보니까 너무 좋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아이고, 리게임 할 뻔했네. 나도 모르게 손이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리게임을 누를 뻔했어. 큰일 날 뻔했어. 자, 둘째 날 아직 나가지 않겠습니다. 동네는 아직 방사능에 오염돼 있기 때문에 물론 방독면 쓰고 나가도 되지만 나가지 않겠습니다. 이유는요, 이 방독면이 필요한 이벤트가 아마 곧 나올 것 같기 때문에 나오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되게 찝찝한 기분으로 일어났어. 마침 누군가, 아니 무언가가 우리를 지켜보는 것 같아. 이거 쥐 이벤트죠? 이 벽 안에 쥐가 숨어있는데 이 도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마워요. 리게임을 얼마나 많이 했으면 습관적이래요. 미안합니다. 네. 리게임 중독자 아닙니다. 네. 자, 카카오 TV 화질 조정 제가 나중에 할 수 있게 해줄게요. 지금은 오늘 그냥 켜가지고 어쩔 수가 없네요. 자, 목마름 상태. 자, 파리 잡아주고요. 자, 목마름. 이 정도에서는 아직 물을 안 줘도 되죠. 이건 괜찮습니다. 처음날 그냥 넘어갑니다. 자, 쥐는 잡았나? 잠깐만, 쥐 잡았나? 그게 뭐든 간에 이제 죽었어. 확실히 죽었다고. 좋아. 쥐 잡았어요. 쥐 제대로 잡았고. 동네 아직 방사능으로 오염돼 있죠. 아직 나가지 않겠습니다. 와! 아, 여기서 홍수가 와. 말이 되냐고 이게 진짜. 와, 진짜 이거는 거기서. 아, 나 홍수가 왔어. 아, 진짜. 아니, 3일차에 홍수 오는 게 세상에 어딨어요. 이런 게. 아, 3일차에 홍수 오는 게 말이 되냐고 진짜. 3일차에 미치겠네 진짜. 저 3일차에 자 괜찮습니다. 자, 3일차에 홍수 왔지만 우리가 이럴 줄 알고 트럼프를 안 갖고 왔죠. 자, 트럼프를 안 갖고 왔어요. 놓고 왔어요. 그래서 지도랑 라디오 중에 하나만 버리면 돼요. 이 중에 하나만 챙길 수 있어요.
저는 지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라디오는 없어도 되긴 하거든요. 아 일단 라디오 챙길까? 아 지도 어떡하냐? 아 지도 수리할 수 있으니까 아 지도는 수리할 수 있는 이벤트가 잘 뜨니까 라디오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를 챙길게요. 자연의 분노를 내가 이렇게 봐줄 줄이야. 생존은 실전이야! 지도는 이제 나중에 뭐 여러 군데 쓰이는데 아 지도 있어야 되는데 아 지도 없으면 또 지도 이벤트 못하는데 아 지도를 챙길까? 아, 라디오로 갈까? 라디오로 갈까? 아니 3일차에 이렇게 오는 건 좀 아니지. 아 이건 아니지. 아 자, 괜찮습니다. 이대로 갑니다. 라디오 챙기겠습니다. 라디오 챙기죠. 라디오 챙기고 지도는 수리하는 걸로 가도록 합시다. 자 할게요. 자 4일차 4일차 들어왔습니다. 리겜 없습니다. 자 지도가 좀 뿌개졌지만 고칠 수 있어요. 우리 책이 있기 때문에. 물이 급격하게 차오르자 우린 탈출을 시도했어. 문을 열기 위해 헤엄쳐갔지만 파이프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줄기가 너무 거세서 접근조차 못했다. 우린 죽었구나 하고 체념하고 있을 때 갑자기 물이 빠지기 시작했어. 이 난리통을 치워야 하지만 지도가 날아갔지. 지도가 날아갔어. 자 지금 애들이 굉장히 탈수 증세죠. 굉장히 목마른 상태이기 때문에 자 단체로 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네 통이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좋아요. 지금 아주 좋습니다. 자 지금 동생 아직 동네 방사능이 아직 있기 때문에 나갈 준비를 할까? 나갈 준비를 할까요? 자 나갈 준비를 하도록 하죠. 자 티미에게만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BBDDD님 고맙습니다. 대도님 진짜 고마워요. 감사해요. 저도 자 나갈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짐을 쌌고요. 자 지금 밖에 방사능이 굉장히 심해요. 자 지금 상태들은 다 좋고요. 배고픈 사람 없고 자 보급품을 해서 안 줘도 됩니다. 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전에 티미가 상태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죠? 티미가 굉장히 상태가 좋았기 때문에 티미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티미에게 방독면을 줘서 보내도록 할게요. 지금 바깥에 굉장히 큰 방사능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좋아 티미! 팀이 파밍 갔습니다. 자 아이템을 이제 좋은 걸 얻어오겠죠. 저는 많은 걸 안 바랍니다. 팀이에게 팀이가 딱 나가가지고 트럼프나 체커 둘 중에 하나만 갖고 와주면서 거기에 그냥 추가로 자물쇠 정도만 하나 살짝 살포시 뿌려오고 그 다음에 지도 하나만 좀 이렇게 좀 접어가지고 주머니에 넣어 갖고 온 다음에 식량 하나 물 하나 정도 이 정도 많은 걸 바라지 않고 딱 이 정도 진짜 이거 욕심 없이 딱 그 정도만 바랍니다. 그 정도로 딱 돌아와줬으면 좋겠네요. 테드가 배고픔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식량을 하나 주기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걸 바라지잖아요. 아니 한번 아니에요 이 정도면 괜찮아. 지도를 수리합니다. 좋아. 망가진 지도를 보면서 정보를 캐낸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살짝 복구하고 해진 부분을 떼우기만 한다면 가능할 거야. 지도 업데이트도 하고 말이야. 좋습니다. 이래서 책이 중요한 겁니다. 이 책으로 지도를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좋아. 나이스! 어이가 없네. 진짜 와 어이가 없어서 웃음만 나오네. 너무 진짜 강화 실패. 지도 2강 강화가 실패하였습니다. 실패한 아이템은 없어집니다. 너의 지도는 장비를 정지합니다. 난 여기서 나가야겠어. 아, 리켓 많아도 됩니다. 괜찮아, 지도 따위 필요 없어요. 지도 쓰레기야. 지도 쓰레기 필요 없어요. 자, 어이쿠, 손이 미끄러졌네. 욕해도 상관없지만 종이의 질이 너무나 형편없었다고. 지도는 날라갔어요. 네, 와 어이가 없네 진짜. 네, 자 좋습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괜찮죠. 자, 돌로리스가 배고픔. 자, 우리 귀여운 딸 배고픔. 자. 우리 둘 다 배고프니까요. 앤드류 김님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땡큐. 감사해요. 너의 지도는 시공을 초월해서 과거로 갔어. 네. 자, 좋습니다. 사방에 꽉 막힌 공간에서 익숙해질래야 익숙해질 수가 없구만. 우리는 또 사소한 일을 가지고 싸우기 시작했지. 계속 이렇게 싸우게 되면 여긴 정말 끔찍한 곳이 될 거야. 되게 중요한 말이죠. 너무 이제 단절돼 있으면 안 됩니다. 항상 그래서 이제 소통이 필요한 거죠. 자, 아마 저 지도는 쉴 거야 라고 여우는 말했습니다. 말다툼은 멈췄지만 이게 얼마나 가려나?
좋아요. 지금 누가 있나? 돌로리스 탈수, 테드 탈수, 메리 제인 탈수. 자, 탈수기 때문에 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들이 올 때가 됐죠? 아, 지도가, 아, 지도가 있어야 되는 이벤트인데. 아, 지도 진짜 너무하다. 와, 제작진이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제작진이 보고, 이건 제작진이 보고 있어서 조종한다고 아니면, 조종한다고 하지 않으면 진짜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말이 안 되는 진짜 큰 그림이 지금 나온다, 진짜. 이거 되게 좋은 이벤트거든요. 이거 아이템 무조건 주는 이벤트예요. 와, 이거. 이게 몬티 파이썬 패러디 이벤트이기 때문에 오늘 찾아온 사람들은 여태 만났던 사람들 중에 가장 별났어. 한 명이 말 타는 신용을 하는 동안 그의 친구는 돌 두 개를 끊임없이 부딪히며 말발굽 소리를 내고 있었지. 이 사람들이 길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도로 길을 가리켜주면 굉장히 좋은 아이템을 주는 이벤트인데 지금 날라갔죠. 와, 진짜 큰 손이 쩌네 진짜. 자, 우리 아들이 돌아왔네. 그렇죠! 자, 그렇지 우리 아들? 오케이? 자, 자, 갖고 왔어요. 자, 갖고 왔어요. 뭐 갖고 왔니? 자, 웃음을 참을 수가 없어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마구마구 웃었어. 그들은 불쾌해하며 적대적으로 받아들였지. 그들은 니네 조상 순냄새가 나는 쥐새끼라고 조롱하며 튀었어. 이런 고약한 놈들을 봤나. 티미가 돌아갔지만 아무것도 없었고. 아, 물 두 개! 아, 물 두 개! 물 두 개, 좋아요. 물 두 개. 자, 그리고 방독면 찢어졌고요. 방독면 찢어졌고. 아, 이래서 아들내미 키워봤자 하나도 소용이 없다는 게 지금 이런 데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 아들내미. 아, 나 진짜 우리 아들 진짜. 아, 괜찮아, 괜찮아요. 자, 우리 아들이니까요, 지금. 괜찮아요. 자, 좋아요. 우리 아들 지금 굶주림, 탈진. 자, 굶주림. 굶주림 선생님 밥을 주고요. 자, 자, 우리 식충이 같은 아들한테 밥도 주고요. 자, 그리고 메리제인 상태가 아주 좋아. 테드, 아, 테드. 그렇지, 아빠. 아빠를 레븐을 준비합시다. 자, 우리 아빠를 레븐을 준비합시다. 역시 이럴 때는 아빠가 좀 나가줘야죠. 아빠가 나가줘야 돼요. 아빠가 나가줘야 됩니다. 자, 자, 좋습니다. 괜찮아, 팀이. 너무 시부룩해 하지 마. 괜찮아. 자, 밖에 또 방, 이게 굉장히 또 방사능이 심한 것 같은데 좀 기다렸다 나갈까? 하루만 기다렸다 나갈까? 자, 배고픔 탈진. 자, 우리 또 아들한테. 아, 식충이, 내가 식충이라고 했나요? 아, 미안해요. 아, 내가 식충이라고 그랬어요. 아, 네, 죄송합니다. 자, 우리 아들 되게 귀여워하는데. 자, 아들, 자, 좋습니다. 아들 좋아요. 자, 우리 아버지가 우리 시원하게 한번 나가봅시다. 아버지 나가가지고 시원하게 한번 갖고 올 거예요. 네. 아, 좋습니다. 지금. 자, 목마름, 목마름. 자, 목마름, 배고픔. 탈진은 목마른 상태가 아니에요. 그냥 지친 상태야. 밖에 못 나가는 상태거든요. 자, 우리 팀이 또 밥, 아직도 밥, 아, 연속으로 지금 3일째 밥을 먹고 있죠. 자, 양심도 없이 지금. 자, 밥을 먹고, 잠 먹고 주고요. 좋아, 라디오! 아, 그렇죠! 라디오 이벤트! 아, 좋습니다! 우리가 아까 드디어 홍수 때 살렸던 라디오가 드디어 쓸모가 있게 됐죠? 자, 라디오 방송을 들고요. 아, 내일 나갈걸. 내일 나갔으면 건강했을 텐데. 자, 팀이 물 안 줘도 돼요, 아직. 탈진 아니, 탈수가 아니에요. 탈진이지. 자, 돌로리스 탈수, 메리제인 탈수, 팀이 탈수. 자, 팀이 탈수. 좋아. 우리는 주파수를 바꾸다가 약한 신호를 잡았어. 소리를 키워보니 그건 정부의 긴급 발표였어. 바깥에 흩날리던 핵 낙진이 거의 다 사라졌다고 하는 걸. 이제 비교적 안전하게 밖으로 나갈 수 있어. 아, 오늘 나갈 걸. 아, 어저께 나가가지고 지금 병 걸리게 생겼네 지금. 자, 일단 모두 다 탈수기 때문에 물을 주고요. 자, 우리 또 팀이가 또 4일째 또 밥을 먹고 있는데. 좋아요, 됐어요. 자, 우리는 토마토 수프를 쓰지 않고 어떻게 끼니를 때울까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었어. 그때 바깥에서 누가 소리를 지르더군. 아주 너덜너덜해진 사람이었어. 몰골이 많이 아니어서 도와달래도 크게 놀라진 않았지. 뭐라도 나눠달라고 빌더군. 물이나 음식이나 의약품이든 말이야. 이거 나눠줘야 됩니다 지금. 안 그러면 애들 멘탈이 나가기 때문에. 지금 멘탈을 치유할 수 있는 체커라든지 아니면 트럼프가 없기 때문에 제가 우리가 좀 많이 있는 물을 좀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로 나눠줄게요. 자, 좋습니다. 자, 우리 유튜브에 8300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2500분 반갑고요. 자, 아래쪽에 좋아요 버튼, 또 손바닥 추천 버튼 감사드리고, 즐겨찾기 잊지 마십시오. 별 모양 즐겨찾기. 그 다음에 또 유튜브 분들은 구독 버튼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마워요. 땡큐. 자, 단순한 선물에 이렇게 감동하다니 마치 내일이 없는 것 같다고 생각될 정도였어. 뭐 실제로 없을 수도 있고. 이 사람들은 우리를 껴안고 고마움으로 온몸을 표현했지. 그들은 보답하고 싶다며 우리에게 이 동네 지도를 건넨. 지도! 오, 지도 받았어! 아, 지도를 받았구나! 아, 이게 나 뭔가 했더니만 지도가 생겼구나, 그런 거니까. 야! 좋아! 야, 좋아요! 야, 지금 대박입니다, 여러분. 지도가 생겼어요. 자, 지도가 생겼죠? 야, 이거야. 역시 좋은 일을 하니까 지도를 주네요. 아주 좋습니다. 지도 좋아요. 자, 지도 좋고요.
야, 지도 들어왔습니다. 이제 아빠가 이제 식량만 좀 갖고 오면 되겠습니다. 식량이 없거든요. 지금 배고픔. 메리제인 배고픔. 자, 우리 엄마 배고픔. 둘 다 배고픈 상태죠. 지금 식량이 많이 모자른데. 우리 그렇죠. 또 식량과 물이 떨어져 가는 한 대피소에서 머물 수 있지만 언젠간 떠나야 돼. 자, 우리가 한번 라디오로 주변에 어디 뭔가 대피소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됐어. 이제 됐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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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빠. 아, 좋아요. 자, 아빠 병 걸려 들어왔지만 뭔가 많이 갖고 오신 것 같아요. 자, 이럴 줄 알았어. 정부는 망해버린 게 아니라 우리를 구하러 오는 중이었어. 아주 좋아. 가까운 시일 내에 다시 접촉할 것임을 확실히 약속해줬고요. 앞으로 지시사항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오케이. 아빠가 다녀온 곳은 버스터미널에 다녀오셨군요. 자, 버스터미널에서 식량 한 개. 좋아요. 식량 하나. 물 두 개. 아, 좋아요. 자, 물 두 개. 식량 하나, 물 두 개. 그리고 병 걸렸네요. 자, 괜찮아요. 아빠가 병에 걸렸지만 괜찮습니다. 자, 식량. 자, 배고픔. 자, 아빠 배고픔. 병원 좀 나중에 고치도록 합시다. 자, 핵폭탄이 우리 동네를 가로로 만들어버렸지만 갑자기 밖에 있던 전화기가, 공중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엄마가 잠깐 받으러 갔다 올까요? 자, 엄마 갔다 올게요. 아버지 힘내세요. 방송보다 눈물 나겠어요. 지금 다들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다. 자, 오, 좋아. 전화를 받았더니 그는 인근 힐밸리 지역의 생존자 대표라고 했고요. 정보를 교환하려고 했군요. 반대편에서 무슨 일이 터진 모양입니다. 아, 좋아요. 전화 생존자 대표랑 전화를 좀 받았고요. 아주 좋습니다. 지금 아버지 배고픔, 아빠 배고픔. 자, 아버지 배고픔이니까 밥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밖에 나갈 준비합시다. 자, 메리제이는 나가서 물건을 가져올 준비가 확실되어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늘 제 60초 방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리제인이야말로 정말 에이스, 에이스 중에 에이스. 나가서 정말 크게 한번 해오는 그런 아이 아닙니까? 자, 메리제인을 딱 준비시켜 놓겠습니다. 메리제인 대기 중. 자, 메리제인 대기 중. 탈지는 무시해야 돼요. 탈지는 그냥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풀립니다. 기다리면 풀립니다. 그 저동안 못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냥 계속 나갈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요. 자, 아버지 배고픔, 메리제인 탈수, 티미 탈수. 자, 메리제인 탈수, 티미 탈수. 자, 메리제인 탈수지만 물 안 줘도 됩니다. 지금 나갈 거니까. 나갈 거니까 물 아끼도록 하고요. 아니야, 그래도 물 주자. 물 주고 시원하게 또 갔다 오게 하고. 자, 우리 딸. 자, 우리 딸 가자. 외출하기 좋은 날입니다. 아, 몸도 좀 풀고 신선한 유독가스도 좀 마시고 말이에요. 어쩌면 보급품도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아, 지금 아주 지금 좋아요. 지금 좋아요. 메리제인 갑니다. 갑니다. 자, 17일째. 17일째 들어갑니다. 지도 위치 바꿔요. 아, 지도 위치 바꾸는 거는 아무 의미 없다고 이거 제작진이 직접 설명했습니다. 아버지 너무 아파 보여요. 괜찮습니다. 아버지가 바로 돌아가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기다렸다가 해도 돼요. 네. 하드 모드죠. 하드 모드죠. 제가 또 누굽니까 또. 60초 프로게이머 아니겠습니까? 이게 당연히 하드 모드지. 하드 모드 이하는 생각할 수가 없죠. 아버지 치료 좀 해주세요. 아, 아버지 좀 이따 치료합니다. 아버지 치료 좀 치료합니다. 아직 견딜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습니다. 자, 아버지가 탈수. 아버지 탈수 물 드리고요. 당신도 아버지도 누군가의 아들이다. 식량은 떨어져 나가고 사기는 떨어질 대로 떨어졌고. 그러고 보니 집 근처에 노인 전용 아파트가 있었는데 분명 거기에도 생존자들이 있을 거란. 물자를 조금 얻어오기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건데. 어차피 그들은 힘없는 늙은이들이고 우리는 아직 아니니까. 안 그래? 어떻게 할까요? 근처에 노인 아파트를 털어오면 식량을 좀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털지 마. 노인 공격이다! 노인 공격이다! 아, 노인 공격 아니야. 약탈을 좀 지금 식량이 좀. 아, 우리 이렇게 우리 여분이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우리 딸이 안 해. 그래. 지금 왜냐면 지금 멘탈이 나가면은 치유해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자, 멘탈 나가자. 야, 양심을 여러분들 역시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이런 양심, 이런 양심들 좋습니다. 보기 좋아요. 여러분들 약탈하지 말자고 하시네요. 좋습니다. 우리는 강선원들이 아니야. 물론 당장 물자가 필요하다 해도 남에게 피해를 줄 수는 없겠죠. 그렇죠.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노인 공격심. 아, 그 노인 공격심이네. 노인 공격 주의해야 됩니다. 자, 팀이 배고픔. 자, 돌로리스 탈수. 자, 식량이 많이 떨어져 나가는데 티미가 배고픔, 돌로리스 탈수. 자, 티미 하는 일 없이 많이 먹죠? 많이 먹어야 돼. 전화할 때는 많이 먹어야 됩니다. 더럽게 많이 먹지만 전화할 때는 많이 먹어야 돼요. 똑똑똑
이 소리는 언제나 우리를 놀랍고 혼란스럽게 하지. 좋거나 나쁘거나 둘 중 하나니까 우리는 굉장히 호기심이 많아서 문을 열어봐야 될까요? 자, 어떻게 할까요? 문을 열까요 말까요? 문을 열면 좋은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면 나쁜 게 있을 수도 있고요. 자, 야, 더럽게 많이 먹는다니요? 아니, 내가 더럽게라고 했나요? 미안합니다. 자, 아빠 고칩니다. 아빠 고쳐요. 자, 아빠 고칠 거예요. 자, 열어줄까요? 열어봐요? 열어보자. 열어보자라고. 열어보자고. 열어요. 열어가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좀 이거 투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혹시 카카오팟에는 투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나요? 없나요? 없으면 뭐 어쩔 수 없고요. 자, 유튜브는 투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긴 한데 바로 투표는 안 돼가지고. 자, 열겠습니다. 열겠습니다. 자, 열겠습니다. 자, 엽니다. 자, 엽니다. 좋아요. 여기서 아이템 올 수 있어요. 올 수 있죠. 자, 아이템 올 수 있습니다. 자, 아이템 좋은 거 지금 우리가 방독면이 필요하니까요. 자, 방독면이 있습니다. 자, 있어요. 자, 있어요. 좋았어. 물이야. 물. 좋았어. 아, 물고기. 아, 좋습니다. 아, 좋아요. 여러분들 좋아. 좋은 판단 좋아요. 오늘 판단 좋아요, 여러분들. 강도인 줄 알았는데 그냥 여행객들이더군. 모두 방독면을 쓰고 있었고 물을 정화하는 기계로 물을 조금 담아주었어. 고마워서 인사라도 하려고 했는데 무심하게 그냥 가버렸지. 심오한 정수기를 끌고서 말이야. 아, 좋습니다. 아, 좋아요. 지금 이렇다면 이제 우리 딸이 식량만 갖고 오면 되는 거죠. 자, 식량만 갖고 오면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식량만 갖고 오면 돼. 아주 좋습니다. 물 부자 됐죠. 여기 보시면은 물이 없어진 게 아니라 이쪽에 보시면 물이 아주 가득 있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아, 공포 게임인 줄. 아, 그래. 긴장되죠. 아, 긴장되죠. 좋아요. 자, 아버지 고쳐드리겠습니다. 자, 물 받은 기념으로 아버지 고쳐드리고요. 자, 아버지 이 소중한 응급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어, 그렇죠. 항상 생각했던 건데 여기 인테리어가 너무 구린 것 같아. 게다가 풍수지리가 완전히 어긋나 있어. 그래서 우리는 가구의 위치를 좀 바꿔보기로 결정했지. 근데 물건들을 옮기던 도중 어디론가 통하는 비밀문이 보이는데요. 자, 좋아요. 이때는 후레쉬를 써주면, 자, 식량 하나 정도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식량. 자, 식량 나올 겁니다. 나와요. 나와요. 그렇죠. 어우, 좋아요. 팀이 상태 좋아졌고, 팀이 상태 굉장히 좋아졌고, 아버지 상태. 아버지 내가 응급약 써줬죠.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나대지 마세요. 너무, 네, 너무 성급하지 마시고, 항상 이제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 성급한 기쁨들 안 됩니다. 자, 죄송해요. 자, 우리가 응급약을 써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응급약을 써가지고 고쳐진 거기 때문에. 자, 미안해. 나대지 말라고 했나요? 죄송합니다. 자, 나대지 말라고 죄송해요. 사과드립니다. 네, 사과드려요. 자, 흥분하면 안 돼요. 흥분하지 마시고. 네, 우리 딸은 지금 파밍하러 갔어요. 파밍. 자, 지금 좋아요. 아, 상태가 지금 너무 좋아. 자, 팀이 탈수기 때문에 물 좋은데. 흥분하지 마시고. 자, 좋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좋아. 라디오 앞에 빙 둘러앉아 주파수를 조정해 보도록 하죠. 자, 좋아요. 이런 거 멘탈 이벤트이기 때문에 맨날 좋아요. 그렇죠. 딸도 돌아왔고요. 아우, 젠장할. 라디오 네모에서 뭔가 터져버렸어. 곧장 불길이 치솟아 오르더군. 불을 끌 수 없게 있었지만 더 이상 쓸 수 없었어. 자, 괜찮습니다. 좋아요. 자, 우리 딸이 토마토 수프. 이제 호텔 주방장이 요리의 비법을 알게 됐어. 5성급 호텔의 맛. 그 비법은 바로 토마토 수프 하나 갖고 왔고요. 또 물 하나 또 갖고 왔고요. 아, 뭐냐면, 아, 체코판. 아, 좋습니다. 역시 우리 딸. 아, 우리 딸 좋아. 우리 딸 좋죠. 자, 식량. 아, 물이 진짜 겁나 많아졌어. 물 진짜 너무 엄청 많아. 물 몇 개야? 물이 지금 6.25병. 자, 식량 1.75캔. 좋아요. 지금 자, 식량. 자, 됐어. 자, 우리 딸한테 배고플 테니까 식량을 주도록 하고요. 자, 지금 우리 아버지 탈수. 자, 아버지 탈수. 탈수니까 물 드리도록 하죠. 자, 좋습니다. 돌로리스는 여행을 보내도 될 만큼 상태가 좋아 보여. 자, 돌로리스 드디어 엄마가 출동합니다. 엄마의 장점은 무엇이냐? 바로 엄마는 나가시면 이런 아이템들을 잘 갖고 와요. 식량보다는 이런 아이템들. 그 식량 같은 경우는 우리 아들이 잘 갖고 오고. 그래서 아마 우리 엄마가 나가게 되면 아마 방독면 같은 거 좀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해 봅니다. 자, 좋아요. 아, 자, 우리 유튜브에 9,500분 반갑습니다. 또 다음 팟에, 아, 우리 카카오 팟에 3,000분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자, 아래쪽에 좋아요 버튼, 추천 버튼, 즐겨찾기 버튼, 구독 버튼 고맙습니다. 돌로리스가 지난 탐험 때 돌아왔을 때 발에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고 했어. 왼쪽 다리였나 오른쪽 다리였나 뭐 둘 중 하나겠지.
그때는 별 상관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양쪽 발이 탱탱 부어버렸어. 돌로리스의 발을 치료해야 돼. 아, 치료해야 되는구나. 아, 도끼 쓰도록 하죠. 도끼 쓰겠습니다. 자, 도끼 쓰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자, 도끼 썼죠? 도끼 써서 우리 딸 아픈데 고쳐줬고요. 돌로리스의 실체의 일부를 도끼로 자르는 건 절대로 하고 싶지 않아. 돌로리스가 싫어해서 뿐만이 아니라 그랬다간 돌로리스가 도끼를 뺏어서 우리에게 휘두를 거야. 이런 상황은 꼭 피해야 돼. 우리는 도끼날을 달궈서 돌로리스의 상처에 지졌고요. 어쨌든 이제 감염될 가능성은 없어졌습니다. 도끼는 더 이상 쓸 수 없게 됐지만, 그래서 도끼는 하나 잃어버렸고요. 도끼 아웃. 자, 돌로리스 나갈 준비합시다. 탈수와 배고픔인데요. 자, 테드 배고픔, 메리제인 배고픔. 자, 탈수는 더 없나요? 자, 엄마는 식량도 미리 줘서 보낼까? 아니야, 식량은 좀 아끼도록 합시다. 자, 갑니다. 네, 지졌어요, 지졌어요. 자, 이제 엄마가 나갑니다. 엄마가 출동한다면 어떨까요? 딸이 너무 피폐해졌어요. 원래 나갔다 오면 다 피폐해져요. 왜 이렇게 하나씩 박살나는 느낌인가요? 자, 지금 상황 되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상황 굉장히 좋아요. 지금 나쁘지 않은 상황이에요. 제일 어려운 모드에서 이 정도라는 건 상황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자, 메리제인 지금 배고픔, 아직 배고픔이 안 풀렸기 때문에 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서로의 눈빛만 봐도 굶주림과 절박함이 가능하다고. 그때 인근 학교의 선생들이 하이드를 구조한 후 대피소로 인솔했을 테지. 중요한 건 학교 대피소에 물자가 꽤 있다는 거야. 지역사회에 이뤄놨어. 거기에 물자들을 채우는 데 한몫했으니까 엄밀히 말하면 일부는 우리 거라고 할 수도 있잖아. 게다가 지금 그것들이 꼭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고. 자, 자, 식량이 지금, 자, 식량을 지금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갈까요? 자, 목소리 보소. 아니, 목소리가 왜, 목소리가 지금 식량이 지금 너무 부족해서 이대로 갔다가는 끝날 수도 있어.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식량을 좀 털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멘탈이 나가더라도 식량 갑시다. 가야돼, 지금 가야돼. 안가면 지금 큰일 나. 자, 가자 학교를 털러. 자, 가자 식량. 와, 야, 좋아 와, 지금 보이죠? 와, 진짜 엄청나. 야, 엄청난다. 야, 진짜. 야, 진짜 대박이다. 엄청 대박이야, 진짜. 야, 엄청 대박. 야, 와, 지리겠다. 와, 식량 4.75캔. 아, 좋아요. 야, 식량 4.75캔, 물 5.75캔. 아, 좋아요. 야, 진짜 엄청납니다. 여기, 하지만 여기 빨간 손이 생겼죠? 빨간 손이. 야, 벽에 피손바닥이. 아, 너 미안해, 아이들아. 아이들아, 미안해. 이제 실컷 쓰고도 남을 정도의 물자가 생겼지만 기분이 썩 좋지가 않아.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말이야. 그냥 오늘 일은 잊어버리자고. 다시 생각하지 말자. 식량 4개 좋아요. 아, 식량 4개 좋습니다. 지금 잊어버려. 야, 지난 일 잃어버려. 지난 일은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역시 여러분들의 그 어긋난 도덕심.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한번 일을 낼 줄 알았어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판단 덕에 제가 거기에 설득당해서 어쩔 수 없이 학교를 털었죠. 그래서 이제 덕분에 그래도 우리 가족들은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긋난 도덕심이 가끔은 이렇게 또 도움이 될 줄이야. 감사해요. 네, 고마워요. 여러분들의 판단 감사합니다. 제 판단과는 좀 다릅니다. 제 판단은 안 가는 거였는데. 네, 자, 팀이 탈수 배고픔. 자, 메리제인 탈수. 자, 메리제인 탈수. 팀이 탈수 배고픔. 자, 드리도록 하고요. 네, 아, 죄송해요. 어쩔 수 없었어요. 자, 배고픔. 자, 이제 엄마만 잘 돌아와주면 되겠죠. 엄마가 이제 딱 들어오실 때 라디오랑 방독면과 응급약 하나 정도만 딱 갖고 와주시고 거기에다가 도끼랑 자물쇠 정도만 가져와 주신다면 지금 이 게임은 지금 살아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쁘지 않죠. 지금 나쁘지 않아요. 자, 여러분 탓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자, 사과드리겠습니다. 자, 사과드립니다. 여러분 탓 아니에요. 우리 대청자분들 고맙습니다. 자, 우리 말고 뭔가 있어. 저기 파이프 사이에 거대하고 토실토실한 토끼 같은 짐승이 숨어있다고. 이 자식이 쥐꼬리만큼 남은 우리 보급품에 머리를 티밀고 있잖아. 그렇게 도서는 안 되지. 특히 잠잘 때 그런 일이 일어나선 일어나게 도서는 안 된다고. 자, 총으로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총으로. 자, 대청자분들. 개청자가 아니라 대청자지 지금. 자, 오케이. 자, 좋아요. 총 안 부서졌고요. 개청자가 아니라 대청자. 이제 우리 통조림은 무사해. 돌연변이 녀석을 우리가 완벽하게 없애버렸죠. 지금 아주 상황 너무 좋습니다. 지금 엔딩 갈 수 있는 각이에요. 지금 이 각은 엔딩 가는 각이죠. 자, 팀이 상태 좋고요. 테드 탈수.
그래서 탈수. 테드한테 물을 주도록 할게요. 우리 아버지한테. 자, 이제 어머니만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어? 뭐야? 뭐지? 아, 초록색 파자마를 입은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그들은 스스로를 광대라고 하면서 부자에게 얻은 불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풀기탐인데 이거는 믿으면 안됩니다. 야, 사기꾼 놈들이에요. 항상 이제 저런 말 하는 사람들 치고서 또 제대로 또 저기 한 사람 없습니다. 저희는 자기들이 가질 속셈인 거야. 아, 저 엄마 들어왔죠. 오, 엄마 좋아. 엄마, 아, 근데 병 걸리셨다. 아, 큰일 났다. 열지 않겠습니다. 팔이 잡고요. 저런 이상한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는 게 좋아. 좋았어요. 단단히 문을 잠갔고요. 자, 엄마가 나갔다 오셨는데, 와, 식량 두 개. 아, 좋습니다. 야, 식량 두 개. 아주 좋아요. 야, 물 두 개. 아, 야, 기가 막힙니다. 지금, 야, 이거 이제 안 나가도 될 정도야. 근데 지금 아이템이 필요해. 아, 안 나가도 될 정도. 야, 이렇게 풍성한 하드 모드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풍성한 하드 모드. 어머니 녹색 어머니 회인가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자, 지금 다치신 상태고. 엄마 초췌해요. 그래, 나갔다 오셔서 지금 아프신 상태라서 그렇거든요. 식량이랑 물 계속 주면 병 나아요. 아, 진짜? 패치돼서 그래요? 아,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난이도 하드 모드입니다. 자, 식량. 어머니께 식량을 일단 드리고요. 아, 하지만 우리에겐 이벤트가 하나 남았어요. 여기 보시면 살충제가 있죠? 살충제를 응급약으로 바꾸는 이벤트가 있거든요. 그 이벤트가 나오기만 한다면 엄마의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도끼를 좀 구해야 될 텐데, 도끼를. 자, 이 정도로 드리고요. 아, 녹색 어머니 아니에요. 네. 좋습니다. 자, 티미는 자기를 보내달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어. 좋아. 테드는 황해의 위험을 가뿐히 이겨낼 거야. 아, 밖에 소름 끼치게 조용한데. 좋아, 티미 한번 보내보도록 할까요? 나갈 수 있냐고. 자, 됐어. 갑니다. 병 안 거치면 나중에 죽죠. 결국은. 결국은 죽기 때문에. 아, 근데 지금 식량이 너무 좋아서 원래 안 나가도 되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는 술래잡기를 했어. 가장 길게 했던 건 10초 정도였던 것 같아. 그나마 중간에 전등이 잠깐 나갔거든. 자, 우리 갓티미를 제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머니 배고픔. 자, 어머니 배고픔. 어머니께 식량을 드리고요. 자, 티미 한번 가자. 티미 가자. 티미 할 수 있어. 자, 티미 가자. 갓티미. 갓티미. 가서 한번 일 내보자 한번. 자, 메리 제인이 계속 기절하고 있어. 아, 아, 죽겠다. 자, 어머니 목마름. 어머니 오 디버프. 오 디버프 괜찮습니다. 이 정도 디버프 괜찮아요. 뭐 병 빼고는 괜찮아. 자, 아빠 배고픔. 메리제인 탈수. 자, 자, 이렇게. 자, 좋습니다. 티미가 다른 집 양자 되는 건 아닌가요? 아, 양자 아닙니다. 양자 아니에요. 지금 나가서 지금 파밍 같기 때문에 아마 티미가 우리의 이 뭔가 이 희망을, 희망과 이 기대 부응할 겁니다. 티미. 자, 돌로리스 탈수, 아빠 탈수, 메리제인 배고픔. 자, 어, 테리 삼촌. 이거 멘탈 회복 이벤트거든요. 멘탈 회복 이벤트. 테리 삼촌의 사진을 찾는 이벤트인데 이 책 안에 있죠. 찾아주면 됩니다. 애들 멘탈이 너무 나가면은 애들이 미쳐버리기 때문에, 미쳐버리면 또 뭐 이걸 이거저거 부순다던가 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멘탈 회복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좋아. 생존 안내서에 있는 테드 삼촌의 것도 있고. 자, 이제 팀이만 돌아와 주면 되는데 지금 상태들 좋고요. 나쁘지 않아요. 11자. 자, 오! 뭐야 이거? 방사능으로 오염된 풍경을 감탄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다 해진 얼룩무늬 옷을 입은 젊은 여자가 있더군. 형편없는 소총을 들고 있었는데 우리에게 공손한 태도로 인사했지. 그녀는 사냥꾼이고 거대 돌연변이 거미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중이랬어. 근데 탄약이 다 떨어졌댔지. 아, 이거 좋은 이벤트였던가? 이거 되게 좋은 이벤트 아닌가요? 이거 따라가면 얘네 구출해주는 거 맞나? 아닌가? 이거는 그냥 저기만 하는 거였나? 그냥 멘탈만 좋아지는 거였던가? 이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체스도 있어요. 어... 총알 있으니까 살충제 필요 없나? 아... 주지 말자. 이거 주지 맙시다. 이건 안 주는 게 맞아. 이건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우리한테. 도움이 안 돼. 도움이 안 되는 이벤트예요. 안 하면 큰일 난다고? 아, 아닌데. 이거 우리 안 해도 다 깼어요. 괜찮습니다. 쌍둥이 이벤트랑은 관련 없어, 저거. 우리가 저번에 해봤더니. 쌍둥이 이벤트로는 줘야 된다던가. 줘야 되나? 아이씨.
먹튀야 먹튀. 내 옛날에 우리 해봤어요. 내 기억이 맞다면 먹튀예요. 네, 먹튀입니다 저거. 자 주지 않겠어요. 자 부엉. 자 어서 오십시오. 자 유튜브에 만분 만명 시청자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다음 팟에 카카오 팟에 3000분 시청자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아래쪽에는 좋아요 버튼 추천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추천 버튼 살포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갑시다. 지금 상황 무척 좋습니다. 지금 테드 피곤 메리제인 탈진 좋아. 자 아들만 들어와주면 됩니다. 아들만 들어와주면 됩니다. 자 아들 들어올 시간이죠. 자 아들 안 들어왔고요. 아들 안 들어왔고 자 아들 들어올 시간인데 자 보호품 좀 나눠주도록 합시다. 자 엄마 목마름 탈수 메리제인 탈수이기 때문에 탈수일 때 물을 주면 되죠. 탈수 물 주고요. 자 누군가 자유의 이름으로 문을 열어라라고 소리치고 있어. 누가 자유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걸까? 확실한 건 밖에 있는 사람들이 무장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저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유의 이름을 내세워 학살을 계획하고 사니까 말이야. 그치만 좋은 소식일 수도 있어. 문을 열어 확인해볼까요? 어떻게 하지? 이거 뭐냐 이거? 이 이벤트 기억이 안 나는데? 열어볼까? 어떡하지? 이거 열지 맙시다. 이거는 산적들이야. 산적들이기 때문에 열지 맙시다. 네. 밴딧일 거야, 밴딧. 밴딧 열지 맙시다. 좋아요. 자, 우리 아들 왜 안 돌아오지? 아들 왜 안 돌아오나? 자, 우리는 문 밖에 사람들이 사라질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어. 오케이, 좋아요. 깔끔했고요. 깔끔했고. 자, 탈수. 아빠, 엄마 탈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탈자일 거예요. 자. 자 우리 팀이 이제 와야지. 아 왔어요. 왔습니다. 아 그렇지 팀이. 아 병도 안 걸렸고. 어 좋아요. 오 도끼 라디오 라디오야. 우 야 이거 진짜 엄청나다. 야 진짜 엄청나다. 와 물 두 개 물 두 개 응급약 한 개. 와 진짜 도끼 한 개 라디오 한 개. 와 야 진짜 갓팀이 진짜. 와 진짜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와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게 짜르본보 제일 어려운 모드예요. 와 환장한다 진짜. 야 진짜 엄청나다. 와 여러분 아래쪽에 있는 좋아요 버튼 야 추천 버튼 고맙습니다.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릴게요. 고마워요. 와 추천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굉장히 많네요. 살포시 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돌로리스 배고픔 상태. 아 테드 배고픔 상태. 와 탈진이 안 나가도 되겠다. 와 돌로리스 배고픔 아빠 배고픔. 야 정말 엄청납니다. 아 우리 팀이 밥 줘야지. 아 우리 팀이 우리 아들. 아 우리 아들 밥 먹어야지. 자, 밥 먹자. 자 우리 좋아. 딸은 아직 안 줘도 되고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아주 좋아요. 지금 대박입니다. 대박이죠. 어 우리 엄마 고쳐줘야죠. 엄마 응급약 좋습니다. 자 아까 식충이라고 한 거 사과하세요. 아 미안합니다. 자 나가지 않겠습니다. 나가지 말자. 어 오늘 아침 식사라고 하자. 아침 식사를 할 때 군에서 방송을 하더군. 군은 구출 작전을 준비 중이긴 했어.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몇 가지 있다고 하더군. 몇 명이 살아있는지, 지금 어디 살고 있는지, 특이사항이 뭔지 적어서 표시해두라고 했어. 마지막으로 지리학적 좌표를 반복해서 불렀다고. 자 이거 지도. 야 지도 이벤트로. 오케이. 좋아요. 자 엄마 치료합니다. 아 좋아요. 치료. 야 지금 상황 너무 좋아요. 자 우리 메리제인 배고프네요. 밥 줘야죠. 우리 메리제인과 팀이 밥 주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젠과 팀이 식량도 아주 많이 있고. 자 그리고 또 목마른 사람 없나요? 목마른 사람 없죠? 상황 너무 좋습니다. 자 테드 한번 내보낼까? 테드 한번 나가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여기서 안심하고 있다가 밖에 가죽으로 만든 여행 가방이 놓여있는데 나가지 않겠습니다. 이거 나갔다 괜히 병 걸리는 각이에요. 나가지 않겠습니다. 자, 이때 또 파밍 한번 해줘야지. 자 엔딩 볼 것 같습니다. 지금 테드 수염 밀어주고 싶어요. 아 저 수염 미는 이벤트도 있는데 오늘 진짜 깨는 건가요? 아 그럼 진짜 깨죠. 오늘 깨는 각이야. 지금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거는 안 깰 수가 없어. 안 깰 수가 없는 그런 지금 스테이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안 깰 수밖에 없냐. 이게 제 운영이 정말 빛났죠. 이 대도서관의 운영 역시 60초를 약 몇 시간 했지? 한 200시간 정도 넘게 한 대도서관의 운영력이 굉장히 빛나는 한판. 요거 다 보시면 이번 판은 정말 운영에서 아주 운영의 승리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물론 조언해 주신 것들도 뭐 어느 정도 뭐 살짝 뭐 있지만 자 메리제인 탈수 우리 아들 배고픔 좋아 자 메리제인 탈수 엄마 배고픔 네. 자 탈수 배고픔 목마름 좋아요 아버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티미 배고픔 티미도 배고픔 됐어 자 아버지 한번 나갑시다 이럴 때일수록 나가줘야 돼 자 방독면 하나 갖고 와야죠 나쁜 건 우리 탓이야 좋은 건 자기 탓이래 아니야 미안합니다 죄송해요 자 미안합니다 자, 살짝 도움 된다고 말했잖아 살짝 도움 된다고 돌로리스 탈수 나왔고요 자 팀이 탈수 배고픔 자 우리 엄마 탈수 팀이 탈수 배고픔 자 미리미리 이제 나가서 파밍 좀 해줘야 돼 아 또 가방 이벤트가 또 떴네요 이거 나가지 않겠습니다 나갔다가 괜히 아이템 얻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괜히 나갔다 위험해지는 것보단 지금이 풍족하기 때문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자 나가지 않고 자 깔끔해요 티미가 많이 먹긴 하네요 원래 나갔다 오면은 여러 번 먹어요 자 됐습니다 지금 상황 다 너무 좋고요 이제도 넘기면 되겠네요 와 좋아 오늘 한 남자가 문 앞에 와서 친구가 되고 싶댔어 아 이거 되게 좋은 이벤트입니다 돌연변이 기괴한 돌연변이가 돌연변이로 변해져 있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을 도와주면 이 산적들 이 밴딧들이 안 오게 막아줍니다 강도들이 안 오게 막아주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 우리 많은 물 중에 하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호위무사가 되는 거야 우리 호위무사가 돼가지고 야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 행복회로가 발동할 수 있게 모든 여건이 완벽됐어요 이제 산적도 안 오고요 이제 아버지만 나갔다가 이제 오면서 뭐 방독면이나 뭐 구급약 같은 거 뭐 하나 갖고 오면 뭐 갖고 와도 되고 안 갖고 와도 되고 아니면 식량 하나 정도만 갖고 와도 지금 완벽합니다 지금 아빠 지금 미국 안 갔어요 잠깐 파밍 갔습니다 자 강도들을 막아주는 우리 호위무사 기도분들도 지금 섭외했고요 자 우리 팀이 핑고름 자 깔끔합니다 자 지루하다 심심하군 지루한 걸 심심하지 지루 아 더럽게 심심해 뭔가도 해야 돼. 이럴 때 체커를 같이 하도록 합시다. 체커를. 자, 이 체커판을 같이 하도록 합시다. 아버지 미국 간 거 아니에요. 잠깐 파밍 가셨어요. 자, 사냥하는 건 남자의 두 번째 본능이죠. 뭐야 이거? 오, 뭐야? 그래서 밖에 사냥감이라고 할 만한 사냥감이 있는지 알고 싶어졌지. 그러다 멀리 있는 잘생긴 남자와 우연히 눈을 마주쳤어. 우리는 소리를 크게 지르며 총을 마구 흔들었지. 반가워요! 그런데 그 남자는 우리의 몸동작을 오해한 모양이야.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평화를 상징하는 몸짓인데 말이지.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치더군. 그 자리엔 통조림 두 개가 나뒹굴고 있었고. 아, 그래, 좋아요. 아, 야, 식량 두 개. 야, 진짜 기가 막힙니다, 진짜. 야, 너무 완벽해요. 지금 식량 5.5병, 물 5.75병. 야, 진짜 기가 막히. 야, 지금 너무 엄청나가지고 지금 이번 판은 정말 운영이 정말 너무 엄청나네요. 자, 메리제인 탈수. 메리제인 우리 딸에게 또 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동빨도서관 아닙니다 운영이죠 이게 다 운영 자 이제 아버지만 돌아오면 되는데요 오늘 운 대박 다르시네요 아니요 운빨 오지네요 아니요 운빨이 아니라 운영의 승리죠 다 큰 그림 내다보고 큰 그림을 해서 무엇을 포기할지 무엇을 포기 안 할지 이런 선택 때문에 이제 좋은 것들이 다 나온 겁니다 테드가 밖에 나간 지 꽤 됐는데 돌아오지 않고 있어 혹시 영영 못 보는 건 아닐까? 자 엄마 탈수 배고픔 잠깐만요 엄마 탈수 배고픔 우리 아들 탈수 자 아빠 미국 갔어 미국 갔아 여러분들 말이 씨가 됐잖아요 아 여러분들 아빠 미국 갔다고 하니까 아빠 진짜 미국 가버렸잖아 지금 아버지 지금 한미 FTA 지금 성사시키려고 지금 미국 갔기 때문에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아버지 지금 나갔어 나가지마 우리 나가지마 나가면 안돼 자, 나가지 맙시다 나가지 말아요 이거 출장 가셨어요 지금 아 나 환장하겠네 지금 아 지금 어른 없으면 안 되는데 아 그렇네 어쩐지 운수가 좋더라 설렁탕 사는데 먹질 못하니 설렁탕 사는데 우리는 토론토에 가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어 문제는 토론토까지 갈 보트를 찾느냐는데 그게 유럽으로 가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듣고 유럽은 괜찮나 보다 지금 피곤 자 괜찮습니다 아 괜찮아요 자 지금 괜찮아요 지금 상황 좋아요 아 상황 좋아
자, 오늘 우리는 지도를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어. 누군가가 우리 지역에 알 수 없는 기호들을 그려놨더군. 구미가 당기긴 하는데 우리를 보물로 안내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아. 좋아, 우리 딸! 가자! 자, 보물 찾아오자! 자, 그렇지. 자,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당황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지금 딸이, 자, 딸이 병, 누가 심한 장난을 쳐놓은 듯한데 아니면 꼬맹이가 낙서를 해놓은 걸 거야. 우리는 오후 내내 표시된 곳에서 뒹굴었지만 헛물만 잔뜩 켰어. 자, 우리 딸 아픈데 지금 큰일 났는데. 자, 우리 메리제인 배고픔. 자, 괜찮아. 당황하지 마세요. 지금 상황 좋습니다. 상황 나쁘지 않아요. 자, 밖에 나갈 수 없고. 자, 밖에 지금 총성과 비명소리가 들리고 있어서 폭력배들이 지금 지배하는 세상이죠. 나가면 안 돼요. 항상 티미는 미친듯이 뛰어다니거나 자전거를 타러 나갔었지. 이렇게 혈기왕성한 꼬마아이가 이 코딱지만한 대피소에서 어떻게 버티고 있겠어. 티미는 아침부터 계속 밖에 나가고 싶다고 징징대고 있어. 나가게 해줍시다. 여기 아이템 주소 올 수 있거든요. 자, 나가게 합니다. 좋아요. 자, 갑니다. 자, 나가서 아이템 주소 옵니다. 티미가 되게 좋은 일이에요. 44일째야 팀이. 자, 팀이 취업했죠. 강도로 이 시대 때 가장 이제 유망 직종, 대도서관 잡쇼에도 나올 정도로 이제 굉장히 좀 이 시대가 된다면 굉장히 유망한 직종이기도 하고요. 지금 뭐 연금이라든지 4대 보험 다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취업 전선에 하루라도 빨리 들어가는 게 좋아서. 자, 팀이 자, 갔어요. 자, 팀이 괜찮습니다. 자, 당황하지 마십시오. 자, 팀이가 강도들에게 인식. 자, 됐습. 자, 강도. 자, 취업했어요. 자, 팀이 취업 갔고요. 자, 자, 괜찮습니다. 자, 우리에겐 엄마랑 딸이 있으니까요. 자, 엄마랑 딸. 좋아요. 갑니다. 지금 이 전에 구출 오면 돼요. 구출 오면은 깰 수 있어요. 자, 구출 오기만 하면 돼요. 자, 좋았어요. 방금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또 군용방송이 흘러나왔어. 대피소 생활의 종지부를 찍어주겠다는 방송일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거였어. 동네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인근 공원에 가서 나무들을 베어버리라고 하더군. 최대한 많이 말이야. 군은 탈출을 위한 성의를 보여달라고 하고 있어. 좋아요, 갑니다. 좋아요, 이거 좋아요. 이거 구출 이벤트, 구출 메인 이벤트죠? 자, 우리 카카오팟의 3000분 반갑고요. 우리 유튜브 라이브 11000분, 11000명, 11100분 반갑습니다. 자, 아래쪽에는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손바닥 추천 버튼 감사드려요. 한 표씩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마시고요. 즐겨찾기, 별 즐겨찾기 잊지 마십시오. 자, 이거 되게 좋은 이벤트입니다. 우린 젖먹던 힘까지 잘라서 다 써서 나무들을 뱉고요. 자, 이제 좀 있으면 구출 오겠죠. 자, 구출 옵니다. 자, 구출 와요. 이거 구출 오는 이벤트거든요. 자, 돌로리스 탈수. 자, 탈수. 대피소 앞에 나와 양동이를 비우고 돌아가려는데 망가진 벽에서 급하게 그린 듯한 지도를 발견했어. 누군가 길을 그려놓고 길이 끝나는 지점에 X자를 해놨는데 아, 어떡하냐 이거. 아, 나 갈까 말까 고민되네 이거. 아, 이거 어떡하지. 갈까? 네. 아, 갈까요? 아, 갈까? 파국이네요. 아, 파국 아니거든요. 아, 가지마 가지마. 식량도 많은데 가지마. 굳이 왜 그걸 갑니까? 신경도 많은데. 자, 가지 맙시다. 자, 가지 말고요. 자, 이제 구출 곧 옵니다. 구출 곧 와요. 며칠 안에. 자, 자, 며칠 안에 옵니다. 자, 엄마 배고픔, 우리 메리제인 탈수. 좋아요. 식량도 줘야죠. 메리제인과 엄마 배고픔. 자, 메리제인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방사능 이벤트가 있거든요. 우리 메리제인, 우리 딸에게 방사능 이벤트가 오면 메리제인이 돌연변이로 변신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무적이 되거든요. 그럼 무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메리제인의 방사능 이벤트를 기다리면 돼요. 자, 치료약 만들기 이벤트가 나올 수도 있고요. 지금 저 스프레이를 치료약으로 만드는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포기하기 이릅니다. 절대로 이 게임은 진 게 아니에요. 지금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ING죠. 지금 진행 중이에요.
진행 중. 갈 수 있습니다. 떠날 시간이 곧 다가올 것 같아. 희망을 잃지 말자. 보세요. 벌써 나왔죠? 자, 떠날 시간이 곧 다가왔다는 얘기는 금방 이제 구출하러 온다는 얘기입니다. 저거. 저게 떴다는 건 이제 곧 이제 옵니다. 옵니다. 자, 좋아요. 자, 위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 습격자들이 분명해. 지금 나가면 안 됩니다. 나가지 않습니다. 자, 와, 아, 야하, 도박, 도박하지 말아요. 자, 트럼프로 물병 두 개를 놓고 도박하자는 거 이벤트 하지 맙시다. 하지 맙시다. 자, 저승으로 떠날 시간이겠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아닙니다. 지금 곧 구출됩니다. 구출돼요. 자, 메리제인 배고픈 상태. 자, 메리제인 배고픈 상태. 자, 어라? 지금 이 소리 들려? 한때 우리 마당이었던 이곳에 동물들이 꽤나 몰려있어. 아주, 이거 식량 이벤트. 나이스, 식량 이벤트. 아, 식량 이벤트. 이거 나가서 동물 잡아가지고 식량을 가득 갖고 오는 이벤트거든요. 아주 좋은 이벤트예요. 좋아요. 대박이죠? 오케이, 오케이! 후! 대박. 식량 7캔. 야, 식량 3캔! 와우! 야, 진짜 엄청납니다. 야, 됐어, 됐어. 됐어. 짐승들이 모여있는 걸 확인하고서 등짐을 치고 있는 머리 둘 달린 당나귀를 쏘아 맞췄어. 조아하기도 전에 거대한 새가 날아와서 짐승의 시체를 낚아채갔지만 다행히 물건들이 밖에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걸 봤어. 거기엔 통조림 수프 몇 개가 떨어져 있었죠. 그래서 왜 통조림 수프만 얻을 수 있었느냐? 이런 걸 위해서 저 설정이, 제작진들의 설정이 잘 돼 있죠? 좋습니다, 지금. 자, 아주 좋아요. 자, 나가지 맙시다. 나가지 말고. 자, 이제 슬슬 구출이 올 것 같은데요, 51차? 자, 51차에 올 것 같습니다. 자, 돌로리스 피곤. 자, 메리제인 탈수. 메리제인 탈수. 메리제인 물 줘야죠. 자, 이제 빨리 약 이벤트가 나와야 되는데. 약 이벤트가 왜 안 나오지? 자, 아, 녹색 웅덩이. 녹색 웅덩이를 지금 닦는 이벤트인데 이거 어떡하냐.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자, 녹색 웅덩이가 초록색 물질이 새고 있어. 찐득거리는 초록색 물질이. 아, 마대걸레라도 챙겨왔었어야 되는데. 엄마 얼굴이 해골로 변하고 있어요. 아, 그래. 그렇지. 좋아요. 아,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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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아무. 예스! 문제가 해결됐어! 새는 게 없었으니까 엉망이 될 일도 없겠지. 다시 깔끔하고 아담한 대핏으로 돌아왔습니다. 좋아요. 자, 해결됐고요. 자, 메리제인. 메리제인 밥이라도 좀 계속 줄까? 메리제인 밥이라도 함께 주자. 메리제인 밥 먹고 버티자. 보자! 와! 의약품 이벤트! 와우! 좋아요! 야! 의약품 이벤트! 의약품 이벤트가 떴습니다, 여러분들! 야, 메리제인이 구출됐어요. 좋아, 상황 너무 좋습니다. 지금 상황 너무 좋아요. 자, 지금 스프레이를 응급약으로 바꾼 이벤트가 나왔고요. 자, 이 응급약을 이제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완벽해요. 지금 거의 완벽합니다. 야, 지금 됐어요. 자, 돌로리스 탈수. 자, 돌로리스 탈수. 물 주고요. 자, 물 주고. 메리제인은 응급약 주고요. 돌로리스는 물 주고. 지금 아주 좋아요, 지금. 대박. 우리들은 비참한 상황만이 놓여있고 보급품은 바닥을 보이고 있어. 이웃 아줌마가 자기네 대피소에 잠금장치가 고장났다는 말을 해줬지. 거기에 물자가 좀 있지 않을까? 아니야, 가지 않습니다. 이거는 습격하지 않아요. 습격하지 말아요. 네. 야, 좋았어. 엔딩으로 간다. 엔딩으로 갑니다. 아, 굿. 와, 지금 상태 너무 좋아요. 다 고쳐줬습니다. 자, 우린 강도가 아니기 때문에 옆집을 습격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구출 이벤트만 기다리면 돼요. 자, 구출 이벤트만. 자, 어라? 우리가 미쳐버린 건가? 온 벽에 작은 점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 저게 뭐지? 거미 이벤트! 거미 이벤트가 떴습니다, 여러분들! 거미 이벤트, 책을 쓰도록 하죠. 자, 거미 이벤트, 책으로. 과연 우리 딸은 돌연변이로 변신 안 했어. 아, 변신 안 했고요. 좋아요. 자, 책으로 거미를 잡는 바람에 다행히 물병 하나. 아, 좋습니다. 아, 문도로 변하진 않았지만. 자, 물병. 아, 지금 식량 충분해요. 깼어. 깨는 각이야. 나가지 않아도 깰 수 있어. 자, 엄마 배고프고요. 우리 딸은 탈수. 물. 라디오에서 드디어 군인들은 근처에 와 있다고 하더군. 생존자들은 대표자 한 명을 뽑아서 자기들과 면담을 해야 된다고 했어. 자, 우리 엄마 갔다 옵니다. 됐어. 이제 드디어 엔딩까지 갑니다. 그렇지, 엔딩 갑니다. 군대와의 만남을 가질 수 있어서 우리는 군인이 묻는 질문에 최선을 다해서 대답을 하려고 했지.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했길 바라면서 말이야. 우리의 해진 옷이 나쁜 인상을 주지 않았으면 좋으련만. 아주 좋습니다, 지금. 기깔나죠, 지금. 상황 기깔납니다. 자, 돌로리스 배고픔. 자, 밥 주고요. 나가지 않습니다. 나가지 않아요. 좋아요. 별다른 일 없이
이 방송을 여성가족부에서 응원해요. 아 그래요. 우리는 저에게 또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지금 뭐 남녀 차별이 아니라 우리 지금 어쩔 수 없이 이 두 분만 살아남았기 때문에 많이 응원 부탁드릴게요. 네. 특별히 여성분들만 살리려고 살린 건 아니에요. 자. 남혐이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평등하게. 지금 우리 아들은 지금 취업했죠. 강도로. 강도 또 굉장히 또 이 시대 때 또 이 핵폭탄 터지면 굉장히 유망한 직종이기 때문에 강도로 취업했고요. 아빠 미국 유학 미국에 이제 중요한 일 있으셔서 한미 FTA 이제 저희 이제 재협상 하려고 가셨기 때문에 이해해 주십시오. 죽은 건 아닙니다. 죽은 거 아니에요. 여기 시체 없잖아요. 보세요. 시체 없잖아. 시체 없잖아. 죽은 거 아니에요. 네. 자, 돌로리스 배고픔. 자, 돌로리스 배고픔. 밥 줍니다. 어, 방동면 소리! 아, 좋습니다. 방동면 소리 이벤트가 바로 떴어요. 그렇죠. 이제 갑니다. 가게 나왔어요. 자, 방동면 소리. 들어갔습니다. 좋아. 아, 좋습니다. 방동면. 야, 이제 방동면 쓰는 이벤트도 완벽하게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상황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거의 완벽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돌연변이들이 밖에서 강도들을 막아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강도들도 쳐들어오지 않고 있고, 자, 둘 다 목마름 상황. 목마른 상황이지만 기다려주고요. 나가지 맙니다. 나가지 말고요. 좋아요. 아, 누가 또 카드게임을 하자고 그랬는데 카드게임 하자고 합니다. 진짜 깹니다. 깹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 매우 어려움 이 모드를 깹니다. 자, 도박 안 하고요. 자, 도로리스 탈수, 메리제인 탈수, 탈수, 둘 다 탈수, 물 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딸이 배고픔. 우리 딸 배고픔, 맞죠? 딸 배고픔. 아, 좋습니다. 나가지 말고요. 자, 오케이. 별일 없이. 자, 엔딩각 나왔습니다. 며칠까지 버티는 건 없어요. 구출할 때까지예요. 이 게임은 구출할 때까지입니다. 59일차. 자, 지금 메리제인. 아, 둘 다 좋아. 상태 좋아. 상태 좋아요. 좀 피곤한 것만 풀리면 좋을 텐데. 좋고요. 나가지 말고요. 좋아요. 오케이. 별일 없었고. 예. 팀이는 취업했습니다. 60일차. 자, 이제 슬슬 이제 구출하러 올 건데요. 이제 아마 군인들이 올 때가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군인들이 안 온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이제 올 거거든요. 이제 조금만 버티면 돼요. 조금만. 마지막들이 마지막에 제작진들이 배치해 놓은 함정만 포 어허. 삑삑. 큰일이야. 밖에 소방관 무리가 있다고. 아니면 그냥 소방관처럼 입은 놈들일 수도 있겠지. 녀석들은 우리 문을 내리찍으면서 항복하고 모든 물자를 내놓으려고 협박하고 있어. 우리가 항복하지 않으면 여기를 불구덩이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말이야. 소방관이란 직업이 최근에는 많이 변색된 모양이지. 어떤 걸로 맞서 싸울까? 아, 총으로 갑시다. 아, 총 깨질 텐데 이거. 자, 아, 시작됐네요. 아니 뭐가 시작돼요? 아니에요. 지금 괜찮아요. 지금 아직 강도들은 아니에요. 소방관들이기 때문에 지금 있어요. 총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거. 아, 좋았어 총. 아, 총, 아, 뽀개졌다. 아, 큰일 났나 이거 지금. 총 뽀개졌는데. 총 몇 발로 겁쟁이들을 내쫓은 건 별로 대단한 일이 아니야. 아, 다음엔 근데 어떡하지? 아, 이거 어떡하지? 자, 목마름 목마름. 자, 둘 다 물 물 좀 주도록 할까? 자, 먹다 죽은 귀신 때깔도 좋다고. 자, 어, 오. 오! 왔어! 처음엔 천둥 소리인 줄 알았는데 곧 문을 두드리는 소리라는 걸 알아차렸어. 누군가 우리 문을 마음에 안 들어하거나 대답할 사람이 있는지 절실히 찾는 것 같은데 문을 열어줘야 될까요? 여러분! 아니... 아. 좋은 소식을 기대하며 문을 열었지만 밖에 기다리고 있던 건 항상 우리가 걱정해왔던 최악의 그것이었어. 우리는 얻어 터지고 묶인 상태로 습격자들을 우리 집을 약탈하는 것만 바라봐야 했지. 단 한 번도 대피소를 우리 집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지만 보급품을... 이미 10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네, 또 수고.
별빛바다 님이 25개를 후원하였습니다. 네, 이런 일은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럽네요. 지금 이런 게 없어. 지금 패치를 했다는 게 있다고 이벤트를 패치해 놓고선 지금 패치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건 왜 안 가져갔어? 이건 고장 났다고 안 가져갔어? 블루의 탑 세븐 님이 3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진정한 반전이다. 진짜 말도 안... 아니 패치했다더니 이런 걸 패치 있다고를 패치해 놨다고? 나 진짜 미친. 이게 말은 대화는 이미 5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62탈탈. 아 고마워. 아 진짜 이거 난 너무 허탈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어. 나 너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럴 수 있어요? 잠깐. 말도 안 돼. 이거 너무하잖아. 아니 뭐라도 좀 남겨야지. 이런 이벤트가 세상에 어딨어. 아 세상에 이런 이벤트가 어딨냐고. 하드롱님 고맙습니다. 하드롱님 감사드려요. 아 이거 진짜 머리 킹찰스님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아, 진짜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 이거 버그 아니에요? 이거 버그 같은데 이거는 버그. 할 게 없어. 굶어 죽기만을 기다려야 돼. 굶어 죽기만을 기다려. 야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아직 우리는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희망의 끈을 놓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러다가 구출하러 올 수 있어요. 구출 이벤트는 다 했어요. 야, 이거 아니야, 이건 말이 안 되지. 이거는 이런 이벤트가 세상에 어딨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벤트야. 왔어, 여러분들. 여러분 갑니다. 반전의 반전. 갑니까 여러분? 반전의 반전? 오늘 아침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여놨어. 밖에는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면서 마치 내일이 없다는 듯한 듯 굴고 있었지. 말하는 본세를 보아하니 정말인 것 같아. 한번 문을 열어봐야 될까? 갑시다. 갑니다 여러분들. 엔딩 갑니다. 엔딩 갑니다.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 여러분들. 아, 모바일 분들은요 가로 모드로 세로 모드로 바꾸시고 채팅창 내리시면 거기에 엄지손가락 버튼이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버튼 한 번씩. 우리 카카오팟에서는요 아래쪽에 있는 손바닥 추천 버튼. 와 역시 끝까지 가봐야 아는군요. 고맙습니다 블루탑세븐이 감사드려요. 고마워요. 땡큐. 야 진짜 이걸 사네. 이걸 사네. 네, 아 추천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아 거기에 즐겨찾기도 잊지 마십시오. 별 즐겨찾기도 감사드립니다. 와 레전드네요. 야 이게 바로 레전드. 이것이 바로 레전드. 그거 좋습니다. 그 사람들은 중무장을 했고 좋아보이는 옷을 입고 있었어. 방사능 점액으로 범벅이 된 걸 보고선 황해의 강들일 거라 확신했는데 근데 웬걸 그들은 용감한 군인이었던 거야. 안심이 되자 다리가 풀렸고 우리는 힘들고 서러웠던 눈물을 펑펑 흘렸어. 우린 해낸 거야. 군대가 우리를 구해주러 왔다고.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생존 싸움이길 바래.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러 가보실까? 야 반전 진짜. 와 너무 엄청난 반전.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니겠습니까? 와 이런 반전이 있기에 60초가 재밌는 겁니다. 와 이게 바로 60초죠. 예 영화로 만들어도 될 듯. 그래 그 정도죠. 아 야 대박이었네요 진짜. 반전의 반전을 보셨단. 아 정말 엄청난 한 게임이었습니다. 이런 게임이 나올 줄은 몰랐네요. 주가운님 고맙습니다. 역시 방송 천재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와 자 당신은 살아남았습니다. 생존한 날들 66일. 소비한 물 12.25개. 소비한 스프 10.25개. 방공호를 방어한 시간 1번. Yes decision. 아, 예스라고 한 건 6번, 노라고 한 건 6번, 성공한 원정 11번,
9번은 실패했나봐. 아닌가? 11번 중에 9번은 성공했단 뜻이구나. 그리고 2번은 실패한 거구나. 원정에서 수집한 아이템은 17개. 와, 진짜, 와. 야, 이렇게 하라고 해도 못하겠다, 진짜. 너무하죠. 와, 진짜 엄청나죠.